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아파트는 부평구 청천동에는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에 있고요. 총 31개 동에 5,050세대,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3층까지 올라갔고 주차는 세대당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79%, 건폐율은 15%, 평형은 18평형, 25평형, 26평형, 28평형, 33평형, 48평형, 5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3년도 10월 예정입니다. 2023년도 6월 25평형 실거래가는 3억 9,700에 9층이 거래가 되었고 4억 2천에 41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33평형 실거래가는 5억 5천이 11층이 거래가 되었고 5억 9천에 33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편의 세상 부평크랑 힐스고요. 가까운 역은 산공역이 되겠습니다. 산공역에서 가깝고요. 산공역에서 그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공역에서 지금 거리가 784m로 11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먼 곳까지 대각선으로 보면 1.3km, 먼 곳은 20분이 나오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역은 또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이제 그 7호선이죠. 서울 7호선 강남까지 직결되는 7호선이고요. 이 7호선이 가면 또 성남역에서는 인천 지하철 2호선하고 또 이쪽에서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2호선을 타고 검단이나 또 운현 방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청천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곡역 쪽에는 산곡북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청천 중학교가 있고요. 길 건너에는 용마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이제 이런 학교들이 산재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학교로 지금 자녀들이 갈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걸어볼 곳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서쪽 면인데 서쪽 면이 지금 장수산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숲세권의 그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접해 있는지 그곳을 오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파트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아파트의 그 서쪽 면 장수산하고 접해 있는 그곳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이제 그 장수산을 걸어서 아파트 그 서쪽 면에 있는 그 산책로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내려가고 있는데 이곳으로 이제 내려가면 청천동 주민센터가 있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청천 초등학교가 있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쪽 산책로를 이용해서 오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쾌적한 산책하기 좋은 그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그리 아파트하고 산도 그리 멀지 않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리와 바람소리와 그런 그 맑은 소리를 들으며 등산할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숲세권의 아파트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쪽 면을 타고서 지금 이쪽 반대편까지 걸어서 지금 내려가는 중이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 산하고 얼마나 접해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 걸은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아파트하고 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여기가 입주가 이제 그 2023년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을 다 갔고요. 오늘이 제가 걷고 있는 날이 6월 27일 화요일이었는데 6월달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7, 8, 9, 10, 한 4개월 정도 남은, 입주하기에 4개월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금 조경 공사를 하고 있고요. 소나무도 굉장히 그 키가 큰 소나무를 지금 식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아파트가 여기가 5050세대이기 때문에 동수도 31개동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지가 넓죠. 부지가 넓어서 지금 산하고 바로 이제 접해 있는 그런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부도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고 바로 또 서쪽 면은 아파트와 산이 접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쾌적한 그러한 숲세권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지금 나무들을 많이 식재하고 있는 그런 풍경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곳도 이제 도로가 새로 개설된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차량 통행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내려가 보시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도로가 공사 중이라 차량 통행은 안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되면 이 도로를 따라서 그 등산로 입구까지 차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이쪽이 219동이군요. 219동, 220동 그쪽으로 하면 등산로를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또 아파트가 이어져 있고요. 바로 지금 산하고 접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산하고 접해 있고 바로 옆엔 또 족구장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족구장도 있고요. 도로가 새로 개설됐고 지금 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차량 통행을 그 등산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우측에 아파트가 보이고 있죠. 아파트에서 지금 바라보면 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청량한 그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도 지금 굉장히 쾌적한 그러한 시설들로 지금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 펜스 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풍경들이 지금 하나씩 주민들이 거주할 공간 그리고 생활할 공간들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우측 아파트가 205동이 되겠습니다. 205동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보시면 저 앞쪽이 이제 저쪽이 효성동 방향인 것 같습니다. 효성동 방향. 네. 아파트가 굉장히 그 부지가 넓고 동수가 31개동이고 넓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도 지금 상가 같습니다. 지금 저층으로 올라온 것은 상가 같고요. 이쪽은 이제 북쪽 면이 되겠죠.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겠습니다. 205동이 보이고 있고요. 앞쪽에 지금 북쪽 면에 상가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도로가 아직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도로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 임시로 지금 저는 걸어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도로가 개설되면 이쪽으로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겠죠. 현재는 차량 통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는 청천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청천 초등학교가 이제 길만 건너면 있고요. 저 앞쪽에는 청천 1동 주민센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청천일동 주민센터도 길 건너편에 있고, 초등학교도 길 건너편에 있고요. 지금 이곳은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제가 이제 산곡역에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지금 산곡역 방향이 되겠습니다. 산곡역 방향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를 보면서 장수산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수산의 풍경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지금 갔던 장수산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곳은 산곡역에서부터 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아파트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외부의 페인트 칠도 지금 거의 끝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도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멋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길 따라서 올라가면서 아파트의 풍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지금 농구대도 있고 체육공원인 것 같습니다. 농구대도 있고요. 체육공원이 또 앞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체육공원이 있고, 그 뒤편으로 지금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웅장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또 두산 위브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한, 거기도 신축 아파트가 지금 맞은편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이제 올라가면 그 장수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수가 많고 또 동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은 이제 두산 위브 아파트죠. 두산 위브 아파트도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이길 따라서 이제 그랑힐스 아파트를 보면서 산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랑힐스 아파트가 지금 이제 페인트 칠을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저 뒤편에 가면 지금 페인트 칠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날씨도 좋고, 날씨도 물론 이제 기온은 높습니다. 기온은 높아가지고 굉장히 덥지만 그래도 날씨가 맑고 깨끗해가지고 하늘에 그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도 좀 보이고요. 굉장히 그 사진상으로 볼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날씨의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은 지금 26도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아파트의 막바지 지금 공사 마무리를 하느라 지금 바쁘신 그런 풍경들이 보이고 있네요. 저쪽에 보면 줄을 타고서 지금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작업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있고요. 페인트 칠을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담력이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줄에 의지한 채로 저 페인트 칠을 하는 거 보면 정말 고 난이도의 그 작업인데, 담력이 굉장히 강해야지만 할수 있는 그러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인트 칠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앞쪽에는 페인트 칠이 거의 끝났고, 이제 뒷동에 있는 이 동을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군요.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저는 저걸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줄 타고 저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는 못할 것 같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쪽에도 상가가 지금 있군요. 이쪽에도 상가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남쪽이 되겠죠. 남쪽. 남쪽에도 또 상가가 들어서고요. 여기에 상가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는 226동이군요. 226동 앞쪽에 지금 상가가 지금 공사 중인 것이 보이고 있고요. 문주인가요, 여기가? 문주? 여기가 문주 같습니다. 게이트 같습니다. 게이트 같습니다. 게이트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바로 이제 장수산이 보이고 있죠. 바로 장수산이 보이고 있고요. 226동에서 바로 뒤편인 이제 그 장수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 앞동에는 또 이제 그 역으로 가기가 좀 거리가 가깝고 또 편의시설이 이제 그쪽에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뒤편은 산하고 마주하고 있어가지고 공기가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숲세권의 아파트인데 얼마나 그 습하고 가까이 있고 얼마나 쾌적한 그런 단지인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산하고 접하고 있는 서쪽 면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거의 페인트칠을 거의 다, 여기도 줄이 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펜스도 지금 이쪽에도 이제 주택들이 조금 한두 채씩 이쪽에 이제 주택들이 있네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택들도 지금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페인트칠을 아직 이쪽은 안돼 있어가지고 페인트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는 등산을 굳이 안 하더라도 집에 거실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아마 산에서 산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분이 상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맑고 그렇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학생들도 공부도 잘될것 같고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쪽 동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 펜스를 제거하고 있는 그 풍경들도 조금 올라가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펜스도 제거하고 이 산을 좀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평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의 서쪽면 장수산하고 접해 있는 그곳을 걸으면서 그곳의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